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시장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보도팀 김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한국 경제 덩치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는 46위를 기록하면서 4개 단위나 밀려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계한 2015년 미국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는 1조 3,779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순위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2014년 10위와 12위던 러시아와 호주의 경제가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리나라의 GDP 순위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빠진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볼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46위로 2014년에 42위보다는 4계단 낮아졌습니다. GDP가 국민 경제의 덩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